안녕하십니까. 양진식 소장입니다. 2003년 현대 5톤입니다. 적재함은 내리고요. 솔드아웃 팔렸습니다. 수출된 거고요. 구멍이 나서 바다로 칠했네요. 적재함은 내려서 차 프레임, 차대라고도 하죠. 차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녹이 나서 버슬버슬하네요. 차대는 뭐 한 이 정도 되면 B급 정도고, B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적재함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적재함은 내렸습니다. 타이어 상태는 양호하고요. 뭐 B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드가 많이 남아 있네요. 엔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엔진은 큰 이상 없습니다. 그리고 미션도 이상 없고, 그 다음에 탑 부분도 이상이 없고요. 캐빈도 뭐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에이필라 부분이죠. 문을 열고 에이필라 전체를 살펴봅니다. 이것은 사고 유무나 부식 때문에 그러는 건데, 이 부분이 부식이 있어 임시 땜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에어 브레이크 보이고요. 시트는 직물 시트. 키로수 한번 보시겠습니다. 키로수 29만 킬로. 한 바퀴 돌고 129만 킬로입니다. 그리고 스틱 5단 수동 미션이고요. 네, 오늘 2003년 5톤 트럭을 포스팅 했습니다. 아, 요즘 중고 트럭 수출이 많이 안 좋습니다. 그래도 5톤 차량은 꾸준히 매입이 가능합니다. 예,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